자, 오늘의 포커스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늘 말씀드린 대로 저의 시각으로 현안들 꼭꼭 씹어보는 시간입니다.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나 신년 국정 지지도 뭐 언론사마다 해버리니까 뭐 9개, 10개 이렇게 너무 많은 여론조사들이 쏟아져가지고 다 일일이 살펴보진 못했지만 국정 지지도는 아무튼 제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연말, 연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그리고 과연 또 상승할 모멘텀은 있겠는가 이제 이런 대목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을 거고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하자면 오히려 상황이 더안 좋다는 걸 알아보셨을 겁니다. 보통 신년사 이후에 또 연초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연말 연초는 뭐랄까 좀 가족들끼리 따스한 분위기, 또 가족, 친구, 지인들, 그리고 보통 연말 연초는 희망과 비전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가족과 행복하게 또 지내야 되고 또 연말 인사를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내년을 좀더 기대해 보자. 그래도 좀더 기대해 보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뭐 지지도의 변화가 좀 미미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도는 글쎄요. 큰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지지도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를 그래서 전좀더 주목해서 봤습니다. 혹시나 신년사를 통해서 반등할 모멘텀은 없을까라고 살펴봤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28번, 민생을 총 9번을 언급을 했는데요. 뭐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대목도 좀 보였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3대 개혁 이런 거 흔들림 없이 더 추진을 하겠다.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특히 제가 후반부에 언급한 이 카르텔. 카르텔을 또 혁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이런 대목들의 신년사를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2023년의 신년사를 2024년의 신년사와 비교를 해보면서 사실상의 복붙이다,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순서와 배열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연하장 보내듯이 대통령의 연하장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진을 돌려 썼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신년사 역시도 했던 메시지 또 돌려쓰고 길이만 늘어났을 뿐 메시지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2024년의 신년사에서 여전히 3대 개혁을 외친다는 것은 그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읽혀지고요. 교육개혁은 5세 입학 설 익은 정책을 던져놨다가 급하게 다시 주워 담았고, 수능에 관련해서는 킬러 문항 삭제 등 여러 논란을 이미 낳은 바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 개혁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도대체 대통령이 하겠다는 교육 개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는 국민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 개혁이요? 화물연대, 즉 노동자도 아닌 화물연대를 때려잡는 것이 노동개혁은 아닐진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작년 말쯤을 생각해 보시면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을 잘못 손댔다가 표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숫자는 다 빼놓고 허무맹랑한 연금 개편안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3대 개혁은 지난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제대로 된게 없었다. 2024년도 3대 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아우성은 그저 소리 없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을는지
이 대목이 평가를 받기엔 너무 아쉬운 대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표했던 카르텔, 패거리 카르텔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 듣기에 생소하지 않아서 찾아보니 한동훈 위원장이 86운동권 카르텔을 지목하면서 야당을 또 소위 뚝값 패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리 동훈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대통령의 카르텔 언급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뭐 국정 지지도가 어떻든 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든 말든 김건희 특검이 또 쌍특검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 말든 그냥 또 한 놈만 패겠다. 즉 운동권, 야당 패겠다. 이걸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민심 이반이 과반을 넘어간 상황에서 기존의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야당 의원들 전부 다 돈 봉투 받아먹는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인들이 실제 갖고 있는 검찰권이나 수사권으로 야당을 탈탈 털어대면 이미 집 밖을 나가 있는 민심이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쪽에 기울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2024년 신년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제가 되묻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닐까요? 그간 보여줬던 대통령의 정무감각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하는 거라곤 겨우 수사권을 활용해서 정적 제거를 한다든지 뭐 정보기관의 정보 독점권을 활용해서 민심을 흔들 떡밥이나 던지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뭔가 상식적인 모멘텀을 마련하는 그런 기대 저는 이제 좀 내려놓을까 합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민생을 외치는 국민을 위하겠다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읽혀져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잘해왔던 것만 할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잘하던 것, 수사, 정보 독점, 정보 흘리기 이런 걸로 여론의 반응을 떠보고 민심을 흔드는 일 정도. 민생에는 그닥 그닥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운동권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때려잡기 아마도 지금 이 시각에 어떤 쪽에서는 민심을 흔들 떡밥을 고르고 있진 않을런지 다른 한쪽에선 그 떡밥이 실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 법리적으로 대강 들어맞는지 증거나 증언을 확보해 놔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다면 뒤따라올 총선에서는 이런 움직임마저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걸 다 해서 그야말로 이번 총선에 총력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야권이 긴장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 수사권을 쓰는 농도나 강도가 기존에 그래도 봐왔던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언론사를 때려잡거나 야당 인사를 구속시키거나 수사하는 정도의 선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동권 세력들을 다 때려잡는 정도로 수사권을 활용한다면 아마도 중도 무당층이 흔들릴 가능성도 우린 유념을 해봐야 돼서 범야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다만 저는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좀 기대는 사람이어서 지난 2년간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듣지 않고 다른 곳에 시각을 자꾸 돌리려고 했을 때 민심 이반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즉 아까 제가 걱정했던 범야권을 수사권을 활용해서 후드려 잡는다 하더라도 민심은 그리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일정 부분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고 그 이후에 뒤따라올
해결해야 되는 민생과 현안은 무엇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철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진실규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기에 이어서 독도마저 일본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 이런데 대답을 하긴 어려우니 그저 카르텔만 운운한다면 총선은 응당 실패할 것이다. 이 정도의 경고만 오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에는 자유가 없었고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에는 민생이 없었고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는 진짜 국민이 그동안 없어왔다. 이거에 대한 강조를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다만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면 김순덕 칼럼니스트가 이런 호소를 대통령께 전했더군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멋지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을 마련해라. 그리고 김건희를 관리해라. 그렇다면 모질지 못한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림도 없는 소리다. 과연 이 정도로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거부하지 않고 쌍특검 법안을 그대로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 그리고 사과는 그저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사과와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이건 국민들에겐 그저 제로값입니다. 응당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쌍특검입니다. 대충 조중동에서 늘 아사모사하게 얘기하는 적절한 대안을 찾으려 하지 말라. 이번만큼은 실패할 것이다. 반드시 경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순덕 칼럼니스트 못지않게 하나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이렇게 대통령이 꽂혀있다면 왜 이것을 못할까? 그 이것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라면 대통령께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깨어나는 대로 당장 서울대 병원을 가시라. 이건 인간으로서 대통령이 도리를 지키는 행위이기도 함일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이 손해를 볼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대로 총선에 들어간다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열세를 뒤집으면서도 동시에 총선에서도 대통령, 즉 주연이 될지 모르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이 이미지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특검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그동안 극단의 대립을 보여왔던 우리의 정치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반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없고 발단, 전개까지 재미가 없고 도저히 참기가 힘들고 영화관을 뛰쳐나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에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면 관객들은 그 반전으로 호응하기 마련입니다. 기가 막힌 뒤집기, 무엇일까? 제가 대통령의 참모, 한동훈의 참모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위로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선행에 돌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론만 말씀드리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왜냐?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당연히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제시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고 본인들은 그간 보여줬던 정치 행태 자체가 이 정도의 통 큰 정치를 하기엔 너무 작은 사람들이다. 또 걱정되는 것은 그간 극우 유튜버들을 열심히 봐왔던 여전히 극우 유튜브들 뉴라이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진 않을 것이다. 악마다. 저 인간은 악마다. 저 인간은 범죄자다. 죽어마땅하다. 2년 동안 줄곧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병상을 들른다 한들 어떤 국민들이 예쁘게 봐주겠습니까? 다만 그렇게까지라도 한다면 중도 무당층 정도는 솔깃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전현희 위원장께서 매우 일찍 저희 11을 방문해 주셔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포커스는 이 정도로만 줄이려고 할 텐데 마지막으로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윤 대통령이 하셨는데요. 총선에 그렇게 목이 메어 있고 총선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 분이어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래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 자체를 뒤흔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을 얘기하시면서 세금이 있는 곳을 걷어들여야 세수가 모아질 텐데 세수가 펑크난 상황이고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신다면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좌파를 때려잡자 탈영하시더니 인기 영합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 대통령을 보면서 또 하나의 결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표가 얻고 싶으시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세에 폭주할 에너지로 제발 극단의 정치를 봉합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 정도의 충언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초대석입니다. 일찍이 방문해 주셨는데 오래 기다리게 만들기가 너무 죄송해서 포커스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